네. 네네. 이거 그 한번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 처음 해보려니까 너무 생소하죠. 이게 생소해가지고 우선 이제 이게 사실 이거 뭐 나눠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트라이 했는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이게 내부 동선 디자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동선 디자인을 하는데 사실 이거 건물 이거 왜 어쨌든 이 내부 포인트가 이 네트워크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붙는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외부 이렇게 그 디자인만 돼 있고 내부에 이렇게 라인이 하나만 가면 이 포인트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이렇게 어플라이 될수 있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그쵸? 이 네트워크 아니면은 이 바깥 네트워크만 사람들이 결국은 활용하게 된다는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리 이 공간이 여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패스를 컨트롤하고 싶다고 해도 여기에 어떤 뭐 상가나 아니면 뭐 푸드트럭 이렇게 놓을 거잖아요. 나중에. 그쵸? 그리고 이런 공간은 사실 아까 디멘션 체크해보니까 되게 깊던데 결국은 사람들이 이게 주 네트워크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도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 아니면 뭐 테이블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푸드트럭이나 뭐 이런 게 여기에도 있고 뭔가 내부에도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도 다니겠죠. 그쵸? 여기에도 네트워크 생기고 이렇게도 생기고 뭐 여기 테이블이 접근하려면 또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테이블이든 어떤 공간에 이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 네트워크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거를 되게 더 디테일하게 내부 그러니까 서큘레이션 플랜을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여기 어떤 여기 내부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서브 도로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가 메인 도로도 있지만 작은 도로들이 있어야지 여기에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여기에 억세서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디멘션을 생각하면서 네트워크를 그려줘야 되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룰들이 사실 되면 혹시 그래스하퍼를 잘하면 그래스하퍼로 이런 거를 조금 약간 플레이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우선 그냥 룰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은 이제 손으로 한번 드로잉 해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엄청 빠르게 그냥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그젬플이에요. 이그젬플이고 이 그리드 포인트, 2층 그리드 포인트 그냥 쓰려고. 이그젬플이고. 우선 교수님, 이걸 제가 그냥. 그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네. 조금 그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일단 교수님께 보내드린 거는 일단 1층 구조만 돼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 이제 저희 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진짜 2층을 해가지고 1층과 2층의 그 패스가 위에서 볼때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형태의 지그재그도 있고요. 만약에 1층만 사용하는 경우면은 교수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메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옆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되는 그 이제 패스를 표현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1층 케이스 해도 되고 2층 케이스 해도 사실 뭐 그러니까 로직은 어차피 같아 가지고 우선 이거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첫째는 이게 외부 테두리를 네트워크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로 다 선이 거의 달라붙고 이게 메인 내부 동선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여기 이제 건물의 내부 엣지로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건물이라고 1층 로비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그냥 여기 내부를 이렇게 뭔가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외부 라인은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이제 포함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엔트리 포인트만 있으면 되겠죠. 딱 이,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건물의 서큘레이션 동선을 디자인한다고 보시면 그 될 것 같아요. 오리진을 지정할 때 외부 루트, 아, 외부 외곽에 있는 곳에 노드는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오리진은 어차피 내부 동선 디자인하니까 모든 오리진은 내부에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만 결정하면 되겠죠. 뭔가 밖으로 나가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에 가까이에 사람들이 뭔가 방문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포인트 할 수는 있겠죠. 사실 이런 곳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너무 약간 컨텍스트상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이게 완전 외곽에 모든 포인트가 모여 있으니까 이건 너무 컨텍스트상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우선 아까 전에 미팅할 때 우재 선생님이 그 건물 보여줬잖아요. 3층짜리. 그말 그대로 진짜 입구만, 그러니까 그 도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좋죠. 그거를 한번 마지막에 한번 더 열어서 보여줘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메인스트림의 네트워크라고 해도 이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도로라고 이걸 생각하면 이 서브 도로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여기만 움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그 서브 네트워크가 생길 거고, 사실 나중에는 여기에서 더 디자인이 발전하면 여기에서도 뭔가 더 서브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은 우선 그냥 한 두 단계 레벨로만 했어요. 여기 메인스트림 있고, 여기 이제 서브 네트워크가 있다. 그리고 이거 그때 이 팀에서 뭐 푸드트럭 얘기를 해서 잠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보통 푸드트럭 사이즈가 3x 5m더라고요. 그래서 뭐 디멘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이제 상가 같은 거 리서치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그냥 뭐그 그런 뭐 이게 파라솔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 그런 상가는 보통 뭐 며느리 몇 대나 뭐 이런 거 조금 리서치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디스턴스 같은 거를 간략하게 재봤어요. 이거 그냥 제가 되게 랜덤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정대 학생이 나중에 더 이거 약간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더 정리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나 너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는 상점의 사이즈에 맞춘 이거 그냥 너무 빠른 속도로 그냥 이젠플로 보여주려고 막 그린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어쨌든 서브 도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마이너한 도로까지, 루트까지 디자인해도 된다. 그리고 푸드트럭이 뭐 예를 들어 3x 5면은 여기가 깊이가 5.5면은 뭐 푸드트럭이 여기는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그냥 심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 푸드트럭에 접근하려면 뭔가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이게 메인스트림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스트림의 루트라고 해도 이 푸드트럭이 액세서블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의 이런 동선은 하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 중간에 또뭐 뭔가가 있으면은 이 동선도 제너레이 시키고, 여기에 있으면은 또 이 동선도 있어야겠죠. 어쨌든 여기 액세서블 하려면.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을 그냥 그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단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지금 그린 거예요.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깊이도 한번 체크해보고, 얘가 6m고 지금 여기 있는 3m, 3m 간격 줬거든요. 그냥 우리 6피트 룰이 있는데 한 6m 폭이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뭔가 움직일 때좀 세이프하겠다. 왜냐면 여기에 2m, 2m, 2m가 확보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녀도 뭔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게 버퍼 될수 있는 깊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바닥에 표현을 해주든지 뭐 그거는 할수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 메인 네트워크를 쪼갤 수도 있겠죠. 지금은 메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봤는데 여기를 3m, 3m로 줬으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네트워크를 여기를 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거 하나 대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대학생?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메인 2A의 경우를 위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두개 분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메인스트림을 그냥 하나로만 했는데, 이거를 디멘션을 고려해주고, 여기가 어차피 3m니까
본인이 그 반을 잘라서 뭐두 개로 해서, 왜냐면 네트워크가 어쨌든 촘촘하게 두개 같이 있으면 네트워크의 성격이 또 강해지니까, 이게 네트워크 거리에 따라서도 이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트워크가 너무 멀면 어쨌든 가까운 곳에 이게 많이 붙을 거고, 점들이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일단 하나만 놓고 이 팀에서는 테스트 해봐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뭐이 메인스트림을 뭐 쪼개서 두 개로 해봤다가 이거를 더 촘촘하게 해봤다가, 아니면 지그재그인데 뭐 그냥 그리드로도 한번 해봤다가, 약간 디자인을 한번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해보세요. 해서 이 포인트를 지금 제너레이 시켰어요. 이제 포인트를 어쨌든 그냥 이 네트워크에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게, 우선은 이렇게 조금 여기를 메인스트림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뭐 여기 뭔가 사람들이 여기에 접근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더 크니까 뭐 포인트를 더 많이 찍어주고, 여기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크니까 포인트를 많이 찍어주고,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이렇게 크니까 여기 내부에 포인트를 많이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 메인스트림에는 그래도 그냥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하나씩 우선은 찍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어떤 형태로 될지. 지금 되게 러프한데, 이렇게 해보면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를 여기로 줬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이죠? 데스티네이션이어서. 지금은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여기로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은 뭐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고, 어쨌든 이 내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나가는 방향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선생님, 되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비트윈 리스 어널리시스 하실 때요, 네. 저희가 이제 맵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넣지 않습니까? 그 인풋, 그러니까 오리진 말고 네. 제일 왼쪽 위에 저 커브, 네네네, 이거 네네, 네트워크 네. 네, 그 왼쪽에 커브에 들어가 있는, 네.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외곽 길도 제외한, 제외한 거죠. 그냥 정말 이거를 할 내부. 때도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면은 이게 근데 어떤 환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기를 걸어 다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넣긴 넣어야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내부 서큘레이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왜냐면 만약에 저희가 이거 디자인을 다한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이 동네 전체의 컨텍스트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시 이 모델을 저희 부지 맵 안에다가 넣을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 외곽 도로가 분석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네.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 사이트 일단 치자고요. 그리고 지금 친구는 여기다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렸죠? 내가 대충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만나는 점들 있죠? 이 부분은 다 노드가 생성이 될 거라고요. 모든 만나는 점에는. 특별히 우리가 2m로 잘랐을 경우에는 여기가 2m 간격으로 다 포인트가 생기겠죠? 네, 근데 실상 실제 생각해보세요.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도 도로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건물의 엔트랜스 부분이야. 그럼 건물 안에서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지만 결국 여기가 입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길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은 연결되면 다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 말인즉슨 여기가 여기도 입구가 생기고 여기도 입구가 생긴 거야. 여기 모든 정점에 다 입구가 생긴 거거든요. 실상 이렇지 않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라인을 그리세요.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당연히 자 지울게요. 잠깐만.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겠죠. 친구네들이 스냅해갖고 그리겠지만 여기다 입구가 생기잖아요, 여기가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리면은 살짝 띄어요, 이렇게 살짝. 약 외부랑 디스커넥트 돼 있게 그렇죠. 하는. 왜냐면 부딪히면 저장 길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는 마주치면 되겠죠. 여기 살짝 띄어놔. 그 다음에 여기서 입구는 여기 살짝 붙여놓고.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2m 간격으로 쪼개도 어쨌든 얘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쪽을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그냥 커넥티비티가 없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이기 때문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만, 얘네 끝점들이, 이 끝점들이 돌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즉슨 바로 거기에 입구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이해됐죠. 네네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이렇게 아까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나오고 막 대부분 0값이 나오는 것도 그런 외곽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워낙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불가능하잖아요. 입구가 여러 개 있지 않으니까 많고 적고 떠나서 정확하게 네트워크 어나이시스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릴게요. 그 그라스퍼 화면 좀 잠깐 닫아주세요. 그라스퍼 화면만. 전에 제가 우리 미팅할 때 우리가 이제 우재현 선생님이 보여준 거 그 건물 내부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평면 한번 짜보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거실이야. 그리고 여기는 방이고 여기도 방. 그죠? 방. 여기는 뭐 주방에 넣어갈게요. 뭐 이렇게. 여기서 저는 뭘 그린 거냐면 벽체를 그린 거예요. 벽체.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그려야겠죠. 들어오고 방에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옷장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서 방 들어갈 수 있고 옷장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방 들어갈 수 있고 뭐 거실은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만들어주자고 일부러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실 우재현 선생님이 보여준 건 이 빨간색이 걷어지고 파란색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미안해 검정색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가 이게 정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다 디자인을 해요. 여러분들이 건물이 있고 뭐가 있고 저번에 설명해줬던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얘네들 동선만 따로 나눠놓는 거야. 그죠? 이게 어렵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아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컨셉으로 그러면 좀 더 쉽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가 이제 아파트 복도가 있고 여기가 뭐 이제 엘리베이터로 내려간다든지 그렇죠? 엘리베이터랑 바깥에 이제 그 메인 도로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는 아파트 사이트가 되는 거지 위쪽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나눈 거지 것들을 다 소거시키고 동선만 서큘레이션만 놔둔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붙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길과 이 끝들이. 근데 사실 이게 다 붙어 있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죠. 네. 그런 아이디어다. 네, 유진 선생님 이제 이어서 해주세요. 네, 그 남주 선생님이 되게 클리어 설명해 주셨는데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조건이 이제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하나씩밖에 없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렇게 네네. 그리게 되면은 수많은 그 입출구가 생겨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컨트롤을 해서 딱 조건에 맞게 하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리고 진짜 너무 이거 네트워크만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작업을 한지 너무 이게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그리는데 이거를 어려우면 진짜 남준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우선 건물이랑 건물을 먼저 놓고 그 건물을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그냥 차라리 역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네, 푸드트럭 사이즈,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리서치 한거 있잖아요. 그 모듈을 여기 안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트럭에 들어간다. 나와서 또 가서 이 다음에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진입한다. 여기 안에서는 또 테이블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진입 가능한다. 메인 스트림을 따라서 쭉 간다. 뭐 근데 먼저 이 네트워크만 그리기가 어려우면 이런 모듈을 몇 개를 찾아가지고 빌딩을 먼저 놓고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제가 화면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만 좀 더 추가하고 들어갈게요. 아니면은 생각을 좀 또 이제 뒤집는 거야. 이게 그냥 공원이라 생각하세요. 공원.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핑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트럭을 이렇게 놔둘까? 이쪽은 트럭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죠. 사람들이 일로만 들어와. 일로 들어올 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순 잔디밭인 거야. 상상하세요. 잔디밭에서 길을 하나 뚝 해서 만들어 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서 이렇게 나가게끔 메인 그 파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는 뭐 6핏 뭐 동글동글한 6핏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동그라미는 네트워크가 계산 안 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다닐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 주고 그냥 랜드스케이핑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뭐 길을 하나 또 만들어 주는 거야. 그냥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도 뭐 이렇게 6핏을 맞춰서 이런 모듈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마치니까 랜드스케이핑을 한다, 잔디밭에서 길을 뜬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퍼스펙티브로 보면 지금 이거 2층을 이거 우선은 그대로 리터럴리 카피해서 올려놨거든요. 올렸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얘를 1층이랑 이제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디를 연결해서 올리고 어디를 해서 내리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위치를 바꿔보면서 하고 이거를 한번 그냥 빠르게 그리고 2층은 우선 포인트를 본인들이 이거 제너레이 시켜놓은 거 set 포인트에서 우선 여기에 맞춰놨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안 해봤는데 우선 여기에서 clear value 하고 여기에서 이걸 disconnect 하고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잡혔죠? 잡혔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잡히고 데스티네이션을 제외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뭐 봅시다 어떻게 됐는지 2층에 너무 포인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오리진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네트워크가 계산이 되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에 이제 이거 1층이랑 2층 연결하나 하다 보니까 여기에 더 높아졌죠. 비트윈 리스가 높아졌죠. 계단이 있는 곳이죠. 예, 계단처럼 되고 또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니까 어쨌든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거의 다 대부분 지나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분하게 2층은 다 포인트가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시작은 포인트를 어디를 찍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이분을 찍어가지고 한번 해봐도 되고 근데 아까 그 우선은 네트워크 디자인을 우선 인테리어든지 아니면 진짜 랜드스케이프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내부 서큘레이션, 내부 동선을 그냥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파일 혹시 도움되면 저장해서 보내줄게요. 아니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해됐으면은 네, 괜찮고 네 우선은 옆으로 한번 그러면은 쉐어해줄래요? 보여줄 거 있으면 네, 저희가 그, 네. 아 아직 시험 안 됐구나. 잠시만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그 저희가 나름의 그 배치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리드를 이렇게 쫙 뿌린 다음에 아무것도 그 웨이트라든가 이런 걸 안 줬을 때 저희 네트워크의 어떤 상태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툴을 돌렸던 건데요. 그럼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메인 스트리트고 이 옆으로 이렇게 뭐 가지치기 같은 형식으로 이제 서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면은 저희가 할 때 이 네트워크의 폭 안에 그러니까 이 미터 안에 포함되는 이 노드들은 지우는 게 맞을까요?
남겨놔도 되고 지워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사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에 달라붙긴 할 텐데 이 모든 점들이 그러니까 이분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이렇게 그렸으면 네트워크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그냥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뭐 2미터가 너무 촘촘하고 점이 많고 빠르게 테스트하는 데는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으면 우선은 뭐한 10미터 간격으로 점을 이렇게 찍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뭐 사실 그 점이 메인스트림 안에 있던 뭐 밖에 있던 어차피 가장 가까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네트워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왜냐면 모든 환경은 이분한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바꿨다가 저렇게 바꿨다가 뭐 데스티네이션을 여기로 했다가 저기로 했다가 뭐 오리진 들어오는 입구를 뭐 이제 뭐 여기로 했다가 저기로 했다가 이거에 따라 어떤 환경이 바뀐지 그냥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리드의 숫자는 조절하지 않고 그 이제 우리 저희가 그 푸드 트럭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배치할까에 따라서 이제 생성해야 하는 서브 네트워크의 구조로만 이제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현재 포인트는 우선 그냥 이분하게 디스트리뷰션 해놨다가 그냥 테스트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순전히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푸드트럭에 포인트를 찍고, 뭐 거기에 웨이트 값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과정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거를 보기 전에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를 데스티네이션으로 본다면, 지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다 잘랐잖아요. 여기 2m를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뭐 이런 포인트든 다 여기다 달라붙을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일로 가게 가운데 쪽으로 붙으니까, 약간 예. 쪽으로 로드로 다 붙겠죠. 얘네들은 다 여기로 붙고 그리고 여기도 뭐 이렇게 밑으로는 여기 밑에 붙고 여기는 밑에 붙고 다 가까운 쪽으로 찾아가겠죠. 어쨌든 파스를 네. 가야 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각각의 포인트 이게 네트워크 안에 있는 노드들이 지금 제가 그리는 라인들, 네. 결국엔 이 라인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인 거죠, 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그러면 얘네들이 잘라져 있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 일로 향해 걸어가겠죠, 다. 네. 다 일로 이제 향해 걸어가겠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의 오류는 뭐냐면, 지금 이걸 지우면은 우리가 이걸 뜯어놔야 된다, 살짝 이렇게. 그렇죠? 살짝 뜯어놓고 여기가 엔터였으면은 여긴 붙여놔야 되고 여기도 붙여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포인트들 있죠? 얘네들은 또 여기다 다 달라붙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싸 얘는 자르지 마요. 예, 네. 얘는 2m 단위로 자르지 마. 여기 포인트 하나, 여기 포인트 하나. 물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달라붙겠지만 여기도 우리가 잘라줄 거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일로 달라붙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2m 자르면 안 되겠지. 길 그렇죠. 자체가 없는 거니까. 여기도 사실상 없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는 살짝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 네. 길이니까. 여기도 이제 노드가 없이, 예, 네, 그렇죠. 없어야죠. 이런 예. 식으로.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룰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포인트든지 간에 가장 가까운 노드를 찾는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실제 우리 동선이랑 동선의 흐름과 위배되는 부분도 있으면 뜯어주고, 지금 사실 이 바깥에 있는 도로도 사실 노드가 여기 하나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여기는 포인트도 여기로 갖다 붙을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의 어떤 그 동맥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이제 실핏줄들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사이트를 장악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서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 되게 넓은 공간에 길이 딱딱딱 가 있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디자이너가 필요해. 이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노드에 달라붙는 제일 가까운 노드에 달라붙는다는 컨셉을 이제 이해했죠? 네네. 예. 그것만 잘 고려해서 네트워크 내부에 디자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빨리 그려서 준 거는 아예 노드를 안 잘라놨거든요. 그냥 다 네. 쭉 그려놓고 이거 우리 툴 있는 걸로 그냥 연결했으니까 그냥 교차점만 노드가 된 거예요. 네. 제가 그린 거는. 근데 이제 지금 보내준 파일 보니까 이거 다 정말 디스커넥트 다 시켜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외곽을 떨어뜨리고 얘들을 분할하지는 말고 왜냐면 그게 가까운 노드가 되니까 거기에 점들이 다 그렇죠. 갔다 붙는 거니까. 근데 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내가 네. 네네 말씀하세요. 입구랑 출구만 연결을 해서 노드를 생성해주고 나머지 그리드들은 이제 좀더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해서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선을 긋는 거가 결국 길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긴 다 데드 스페이스인 거야. 다 데드 스페이스죠.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 접근하는 방식이 없는 거죠. 접근하는 방식을 말 레밍지 알아요? 게임 레밍지? 레밍지처럼 길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네. 얘네들이 이쪽으로 쭉 따라올 거라고. 네. 근데 이 길이 우리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디스턴스를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역행을 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그럼 푸드트럭이 여기 있다면,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데스티네이션에 이거를 여기에 뭔가를 그래도 노드가 몰리게 하려면 그래도 이거를 몇개 살려놓는 것도 아이디어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 그러면 더 많은 점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노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이게 또 헷갈린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이길 하나가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m라고 간주해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다 2A가 되잖아요. 2A. 다 2A가 되니까 너무 이렇게 원웨이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또 꼬일 수 있으니까 아싸리 우리가 긋는 라인은 다 2A다. 2A라고 계산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푸드트럭 같은 거 놓을 때도 6m 떨어져서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기에 서브 네트워크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그릴 때 그런 폭도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안 사실은 겹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하라는 거예요. 이 타입은 이게 원웨이, 뭐 아니면 투웨이고, 뭐 이거는 뭐 메인스트림은 6m 도로고, 서브스트림은 뭐 3m 도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로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다른 네트워크 조언분들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진동락생은 뭐 없어요? 질문 있어요? 일단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한 거 아니라서 그 팀원분들한테 여쭤보면서 일단 지금 제가 비디오 녹화했고 우리가 이전에 그 친구분들 들어오기 전에 또 이렇게 그려서 설명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좀더 우리 그 정대 친구는 다 이해가 됐죠? 네, 됐습니다. 예, 몇 가지 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그래서 너무 막 너무 엄격하게 막 이거 뭐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은 자유롭게 한번 그려보세요. 아, 이거 무조건 이거 메인스트림 지켜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고 아니, 내부 동선도 자유롭게 그냥 그려보고 푸드트럭도 이쪽 방향으로도 나갔다가 뭐 이렇게도 뭐 다른 이쪽 방향으로도 놓을 수도 있고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하지 말고 그냥 우선은 이렇게 자유롭게 해보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그냥 과정이니까. 아니면 또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또 그냥 지금 보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 드리면 어쨌든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이트가 있으면은 일단은 이거를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메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지그재그 패션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막 약간 이렇게 패러럴하게 이렇게 지금 메인 길만 그리는 거예요. 전 메인 길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거나. 메인 길이 나왔으면 여기서 이제 서브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서브 길들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퍼펜디큘러하게 나간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약간 이렇게 리컬시브하게 나간다던가. 아니,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할까요? 얘 너무 이렇게 나갈까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뭔가, 뭐, 푸드트럭 같은 걸 앞두고, 그 다음에 식스핏을 하기 위해서 또 제3의 이제 세 번째 스케일의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짜끈짜끈하게 이제 사람들 그, 어떤 그, 이런 벤치나 이렇게 모델 이렇게 의자 같은 거나 혹은 뭐 파라솔 뭐 파고라 이런 것도 있으면은 요런 스케일에 대응하는 세 번째 스케일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명확할 것 같아. 얘는 메인 스트림이 딱 있고 나머지 서브. 그다음에 이건 메인이 지그재그 전체 사이트를 한 번씩 붙어주고. 얘는 두 갈래의 길로 나눠줬잖아요. 분명히 이거 세 개를 테스트를 해보면은 약간 그 장단점이 나올 것 같아요. 사이트에 맞춰가지고. 네. 이런. 그래서 카탈로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선 뭐 땅은 지금 뭐 사이트에 10개 정도 있긴 되긴 하는데 우선 하나만 포커스해서 카탈로그 이렇게 디벨롭 해보고 일단 그런 식으로 뭐 진짜 메인 도로, 뭐 세컨도로, 뭐 떨드 도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도 하고 카탈로그에 그리고 그걸 간략하게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 한 걸 또 결과물로 보여주고 이렇게만 해도 카탈로그 완성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여기에 그리고 네. 뭐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뭐 우리는 뭐 푸드 트럭 근데 다 이미지화로 하세요. 푸드 트럭 네. 뭐 여기 뭐 정 스퀘어 모양의 무슨 뭐 샵 그리고 뭐 여기에는 비트윈리스 어널리시스한 결과물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땅 모양 여기 이거는 뭐 삼각형 뭐 사이즈는 뭐 1000 스퀘어 미터 타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우선은 카탈로그 조금 더 디벨롭 한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뭐 여기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테이블 몇 개 뭐 이런 것도. 네네. 네. 결국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친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공원이라고 본다면 다 잔디밭이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랜드스케이핑을 한다. 아니면 여기가 큰 도로야. 거의 뭐. 뭐 얼반 디자인까지는 아닌데 하나 디스트릭션을 디자인한다고 봤을 경우에 여기 뭐 학교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갈 거 아니고 도로를 먼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도로를 먼저 넣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조금 기존의 건축에 익숙해져 있다고 친다면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벽체를 주로 그 가이드라인 줬잖아요. 우리는 근데 벽체가 아니라 그 안에 돌아다니는 동선들. 네, 그렇게 좀 전환을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진동학생 이거 포인트 이렇게 제너레이 시키면 여기 노드의 모든 가장 가까운 노드의 포인트들이 달라붙는 건 알고 있어요? 네네 그건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사실 약간 키예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 왔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바깥의 길도 다 잘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 네트워크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포인트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여기로 갖다 붙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여기로 갖다 붙고, 여기는 여기로 갖다 붙고, 다 가까운 쪽으로 갖다 붙을 거예요. 여긴 여기 붙고, 여기는 여기 붙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면은 이 앙상한 네트워크, 잘게 쪼개진 네트워크들, 그리고 여기 각각의 네트워크들 다 쪼개신 거에 대해서 다 포인트가 여기로 다 달라붙어 있겠죠. 이 안에 있는 포인트는 없어지겠지. 왜? 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노드에. 네. 여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면 여기로 다 이제 고우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좀 단순한 패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실상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자 이쪽에다 한번 봅시다. 여기 사이트 이렇게 도로가 있어. 이렇게 사이트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노드가 하나 있고 노드가 하나 있고 노드가 하나 있겠죠.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네트워크 한 거 보면 그럼 여기서 다른 노드가 연결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이트는 지금 이쪽이야. 우리 사이트 이쪽이잖아요. 결국 사이트를 그릴 때 이 라인을 바로 활용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또 라인 하나 그려줘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맥센스 하죠. 그래야지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걸 2m로 나눠서 상관없죠.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지. 왜냐면 여기 포인트들이 있으면 이 포인트들이 여기 달라붙을 거라고. 여기다가 다. 여기는 더 이상 못 달라붙어요. 왜? 노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고하고 싶으면 이제 연결해주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입고하고 싶으면 여기 연결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만들고 싶으면 여기 하나 잘라주고 이렇게 연결해주고. 연결해주고. 노드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순전히 여기는 지금 무슨 오류냐면 도로에 다 갖다 붙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전략. 가장 메인 스트림은 메인 로드를 하나 그려주고 이건 메인 길이 될 거고 스케일 1, 근데 스케일 2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이제 한 번씩 들어가 주는 거죠 이렇게 네? 아니면 여기 2층이 딱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3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여기 건물 여기 예를 들면 여기 풋트럭이 있고 뭐가 있다고 친다면 여기 안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세 혈관처럼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이 저기 뭐 6빛의 모듈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펼쳐도 괜찮다. 좀 이해가 됐나요, 진동 친구?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아까 얘기했던 거 일부러 반복하는 건데 제가 지금 뭘 그리냐면은 평면을 그리고 있어요, 아파트.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뭐 여기도 지금 제가 뭐 한 건 벽체만 그린 거거든요, 벽체.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실제 네트워크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여기 아파트 바깥에 이런 사이트야,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 여기서 이 단지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점 하나 찍어주고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 옆에 단지 가고 얘는 뭐 다른 단지 간다고 친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부터 그리는 거예요, 네트워크. 실제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긴 방. 방이니까 뭐 한 바퀴 돌아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옷장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옷장 들어갈 수 있고 두 개를 연결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기도 거실이니까 이렇게 하나 네트워크 서큘레이 시켜주고 들어와서 여기는 방, 여기든 옷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옷장. 자, 결국에는 파란 색깔 걷어내봐요. 얘만 남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바깥에가 이거랑 다 달라붙어 있던 거란 말이야,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막 벽을 뚫고 나가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그런 거지. 이해되죠, 친구 이제는 조금. 네. 결국에는 그리고 점을 제너레이 시켜줘요, 선생님. 이거 그러니까 사실 뭐 방 사이즈 이렇게 하면 여기 가운데 점을 뭐 옷장에 하나, 여기 하나, 뭐 침대 하나, 뭐 여기 전시장 하나, 뭐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여기 화장실 하나, 뭐 여기 옷장에 두 개, 뭐 이 정도 적정하지. 이게 어떻게 보면 웨이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웨이. 네, 웨이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입구에 뭐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이제 웨이시 될 수 있는 아니면 방문 할 수 있는 지점을 포인트로 표현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옷장이다. 근데 여기에 옷장이 방문할 수 있다. 그럼 옷장이 포인트 하나. 여기 의자가 있다. 그럼 의자에 하나. 뭐 침대 하나. 이렇게 모든 이 루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점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보면 자, 그 이걸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죠, 이제. 그죠? 이런 부분들. 이 포인트들 여기다 다 갖다 달라붙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라인을 제가 이렇게 돌았잖아요. 여기 만약에 포인트를 몇 개 찍어준다고 친다면 4명 정도가 들어갔다 친다면 각각의 노드를 오큐파이 하겠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다 일로 달라붙겠지, 바깥으로. 얘도 이쪽으로 다 달라붙겠고. 그쵸? 이해돼요? 좀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저희들의 네트워크를 이제 놓고 싶으면 가장 이 외곽선들을 어느 일정 부분 안으로 오프셋 시킨 다음에 다 쪼개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 네트워크를 그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또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거는 혹시 그 동선을 사용할 때 그리라는 거예요. 아, 네, 네. 왜냐하면 여기로 사람들이 동선이 있어. 그러면 이게 필요하죠. 해서 쪼개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꼭 여기를 안 다녀. 여기를 안 다니고 그냥 우리는 내부 여기에서만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 이 메인스트림을 타고 오다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와.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 하면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 내부에서도. 더 헷갈리나? 언니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면 그려야겠죠. 근데 이게 필요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를 타고 걸어가야 돼. 하면 그려야죠. 근데 이거를 안 타면은 그리면 안 돼. 약간 다시 아파트 동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입구가 있는데 우리 이거를 네트워크로 생각하면은 아무리 얘를 옵셋 한다 해도 사람들이 벽을 따라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잖아요, 집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걸 지워줘 보세요. 다시 한번 또 계속 이어갈 때까지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이건 이미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이야. 그쵸? 이건 이렇게 네. 연결되어 있고, 이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예.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건 노드고, 노드가 다 있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큰 스케일에서. 맞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친구들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진 않을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빌딩 풋프린트잖아요. 얘는 지워버려, 나 같으면. 자,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하지만 여기 뭔가 있다고 일단 보자고요, 가이드라인으로는. 아, 그냥 그려 놓을게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우프,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그냥 건물의 어떻게 보면 바운드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빨간색만 네트워크야, 우리 입장에서는요. 네네. 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그재그로 할 거다? 그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게 닿으면 안 되겠죠? 네. 닿으면 또 출구가 나와 생기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벽을 여기는. 뚫고 나간 거예요, 그거는. 네. 그죠. 벽을 뚫고 그림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닿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토폴로지에 대한 그 훈련을 많이 안 하셔서 그러는데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를 내가 막 파표를 시켰어. 괜찮아요. 왜? 얘네들이 지금 어차피 우리 이걸 나눌 거잖아, 이렇게. 포인트들을. 나눌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달라 안 붙어요. 여긴 100% 여기 달라 붙거든요, 여기 얘네들은. 왜? 카드 쪽에 달라 붙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노드가 여기 하나 했잖아요. 네. 여기 포인트도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쪽이 아마 이쪽이겠죠, 이런 쪽. 아마 그렇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로 달라붙겠죠,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하지만 메이저 포인트들은 여기 어딘가 다 달라붙을 거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 없잖아, 노드가 딱, 우린 클리어하게 딱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실 뭐냐?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되게 넓잖아. 이게 2m잖아. 근데 굉장히 넓은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길 하나 띵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만 다니겠어요? 다 데드 스페이스잖아, 여기 있는 거 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네.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두 번째 스케일의 라인들. 어떻게 얘네들을 이제 장악할 거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그런 스케일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지, 그 네트워크들을. 그리고 제일 작은 스케일로 보통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그만 스페이스, 예를 들면 여기 그룹 하나 남겨줬다면 이렇게 연결해 주고, 여기에 어떤 스페이스를 나눠주고. 그다음에 식스 피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포인트를 뿌리잖아요. 그럼 포인트들 다 여기 어딘가 달라붙어 있을 거라고 얘네들한테 다. 이 2m 간격 포인트. 왜냐하면 여기 달라붙을 데 없죠. 여기도 없죠. 싹다 없죠. 지금 여기도 없고 바깥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다 내부니까 그 내부로 갖다 붙을 거라고. 맥 센스 하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네.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이거는 약간 이 툴을 다루는 스킬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리드를 뿌려놨잖아요. 근데 이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만 선택하는 뭐 이런 스킬은 없나요?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네. 대화면 잠깐 공유해볼게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열어놓은 게 많아서 작업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러면은, 플러스4에 아마 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또, 네. 포인트들이 있어.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내가 원을 하나 선택을 그렸어요. 보죠. 이게 기억이 나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제가 포인트만 선택을 할게요. 아, 포인트만 선택해서 여기서 내가 포인트 해가지고 포인트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네. 그죠? 그리고 얘가 요번에는 서클이니까 그냥 지오메트리를 받을게요. 지오메트리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네. 지오메트리는 뭐든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억에 저도 그라스풀 막잘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여기 보면 무슨 인사이드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라이노 자체가 아니라 그래스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저희 에베는 툴이 그래스 앞으로 돼 있으니까. 네,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있으니까 이걸로 쓰면 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으려나? 포인트 인 컬?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요? 포인트. 네.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보죠. 일단 포인트가 아. 들어오고 커브가 들어오면
보조 어떻게 나오는지. 작도가 나오네요. 네,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네. 전체 포인트가 선택이 됐는데 아마도 여기서 여기 보이죠? 지금 포인트 릴레이션십이 지로면 아웃사이드, 인이면 투면은 인사이드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지금 2가 있는 애들을 빼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얘를 넣어주고 얘를 인덱스 아닌데 얘가 2가 넘었을 때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2가 그러면 차라리 이럴 때는 파이썬을 만들죠. 파이썬 편해. 네, 파이썬으로 해야 될 거예요. 네, 파이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쨌든 인덱스가 들어오고 얘는 포인터가 들어올 거죠. 그럼 얘를 네. 어떻게 i로 바꿔주고 얘는 포인트로 바꿔주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트로 바꿔줘야죠. 얘도 리스트로 바꿔주고. 네, 리스트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해서 우리는 이제 돌면 되겠죠. 4, i, in, range 해가지고 리스트. 그래서 i의 랭스를 잼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올까요? 이 인덱스가 쭉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넘버가 출력되겠죠. 그 i로 뛰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아, i를 i로 받으면 안 되겠구나. j로 받죠. 왜냐면 이름이 겹쳤어,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2 나오고 0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야? 2번일 때 관심 있는 거. 얘가 2번일 때 두 해라. 그 밖에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my list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my list에서 append 시켜주면 되죠. 네. 뭐를? p의 똑같은 i 인덱스를, 아, j 인덱스를. 그렇잖아요. j는 숫자로 뜰 거니까. 이렇게 해서 OK 하게 되면은 제가 기대하는 건 여기 이제 안에 있는 포인트만 뜨는 걸로 기대하는데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한 다음에 그 A는 하고 여기가 밸류가 A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가 나오죠 안에만. 이거는 제가 바로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녹화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뭐, 네. 심플하게 몇 줄로 끝나죠. 이제 그러니까 라이노 자체 이런 건 이제 따로 없고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해서 하는 거네요. 이런 아니, 요거죠. 어떻게 보면 요거죠. 요걸로 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네. 그래프를 잘 못 써요. 네. 그래서 아마 있을 거예요. 리스트에도 만약에 뭐 2번일 경우에 뭐 해주고 아마 그런 게 있는데. 좀잘 귀찮아가지고 그냥 코딩으로 다 하거든요. 네. 어차피 코딩도 같이 배우는 수업. 네, 연습할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습할 겸해서 해보고 그래서도 네. 뭐 리스트에서 시리즈로 선택하면 되는데 2번 넣고 그런 것보다 파이썬 연습하는 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팀에 제가 코드 넣어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또 한번 네, 쳐보고 이거 리스트로 바꾸는 거 잊지 말아요. 리스트로 바꾸는 거.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또 하다 보면 아마도 헤맬 수 있긴 한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우리 항상 건물만 생각하지 네트워크를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익숙해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그쪽을 생각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카탈로그 잘 완성해 보시고 아까 그 정대 학생한테 얘기한 거 있죠? 메인스트림이랑 그 다이어그램으로 다이어그램화 확실히 해서 컨셉 설명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정리 메인 도로가 뭔지 컬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 서브 도로 그리고 마이너한 도로. 아이고 들어간 프로그램 디멘션 뭐 푸드 트럭 3x5 뭐 샵 같은 경우 뭐 3x3 뭐 인터넷에서 찾아서 디멘션도 정하고 뭐 테이블도 몇 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리스트와 카탈로그화 시켜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얘가 인사이드 들어왔냐 뭐 바뀌냐 해갖고 한 거잖아요. 근데 서클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지금 각각의 포인트들이 다 있죠. 예? 네? 그쵸? 각각의 네.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서클 하나 그렸죠. 그 서클의 중심점이 있을 거죠. 예. 네. 이 중심점에 이게 레디우스가 열리면 5라고 보자고요, 5. 그러면은 이 포인트로 각각의 포인트들을 다 루프를 돌면서 디스턴스를 재요. 그래서 얘가 5보다 크잖아요. 네. 그건 버리고 5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금 이 서클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해요. 이거 없었다고 친다면. 네. 서클 같은 경우는. 렉탱글 같은 경우는 그 제가 AABB 디텍션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렉탱글 같은 경우는 AABB 필요도 없겠다. 지금 여기에 X값 있죠? Y값 있고 X값 있고 Y값 있죠? 민맥스. 그럼 여기 네. 바운더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각각의 좌표가 크면은 이제 예, X랑 Y 안에 들어오고 네. 여기 X랑 Y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클로드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수학적으로 봐도 수학이라기보다 그냥 더 샘플 세미지 정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어쨌든 컴포넌트 있으니까 이거 쓸 때 뒷단에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 좀 지오메트리 워낙 기본적인 거니까 네. 이렇게 추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 내일 봐요. 파이팅.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비디오 올려드릴게요. 네. 네.